네, 오늘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서 6월 말이 이제 절반인데 벌써 19일이죠, 그렇죠? 19일. 주일이 16일이었으니까 18, 17, 18, 19. 벌써 7월 달도 중간에 넘어갑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해서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거를 틀렸다기보다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죠? 악한 영한테 눌려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영혼들,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영혼들, 아무쪼록 너무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만 내가 지를 수 있을 때 지르지 못하는 것은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건 악한 영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눌리지만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면은 소리를 지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감사하며. 사무엘하 22장 우리 50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50절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5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22장 50절이요. 50절. 네, 22장 5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 22장 우리 50절이 50절 우리 길선이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나 다윗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네,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인상 찌푸리고 누구랑 돈대는 싸웠는데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이 재수없게 그냥 아이 김집사랑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이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얼굴 찌푸리면서 아이 오늘 그냥 누구 쳐다보니까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아이 찬양도 안 되네 감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감사가 없는 삶은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라기보다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감사 자체가 저는 그래요. 감사 자체가 찬양이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거든요. 감사하기 원해요. 그래서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감사하는 게 이게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요. 예배.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다예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그게 예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그게 예배.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땐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6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6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신약 327페이지 전입니다. 307페이지 전후입니다. 307페이지 전후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6절입니다. 지금 앰프가 우리가 앰프가 그 전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한 10년 썼죠. 지금 쓰는 앰프는 그
이 교회를 잠깐 다녔던 이제 그 청년인데, 그 남자 청년이, 제가 신학교 발언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다시 목회한다면 저는 X를 얘기할 겁니다. X 하지 마라. 왜요? 저는 그 형을 아는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분이 어떤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교회를 이끌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문 닫게 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저를 찾았는데 그 문제를 접근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집기를 처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빠져나갔고 지금 이 스피커 두 개요. 이 스피커 두 개. 그리고 스탠드까지 그리고 앰프까지 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마침 저희가 앰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필요를 떠나서 제가 이제 가서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왜 이 길을 그렇게 촬영할 때 필요한 도구라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감사함에 찬양한다. 자, 우리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죠. 모든 말씀의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네. 세상 지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지혜죠. 그렇죠? 그리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래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근데 있잖아요. 우리 그게 있어. 뭐냐면요. 내가 감사해야 감사하는 자매가 보여요. 내가 감사해야 감사하는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아니, 다는 아니고요. 정말 더러 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이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왜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건사건마다 감사하는 거를 스스로가 터득했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를 만나는 거야. 감사해요. 감사. 좋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자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코가 좀 수술을 받다 보니까 코가 삐뚤어졌어.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들 혹시나 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어긋났어. 제대로 못 걸어요. 아이씨. 이런 뭐 같은 세상이 있나. 목회자든 뭐 사모든 장로든 집사든 뭐 권사든 권찰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러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몸이 특히 있잖아요. 몸이 뒤틀리면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잡혀야 돼. 십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은혜 안에 늘 거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잡힌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요, 감사를 떠날 수 없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말하는 이 감사가, 이 항상 감사하는 게 십자가를 떠난 게 전혀 아니다. 십자가의 메인자가 늘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 왜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는, 신이, 창조주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감사할 게 없어요. 그보다 감사할 건 없어요. 그보다 감사할 건.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결정할 때는, 수철 씨는 뭘 그렇게 감사하세요? 예, 제가 벤츠를 끌고 왔는데요. 제가 벤츠를 감사합니다. 제가 통장에 17억이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32인데 32에 걸맞지 않게 제가 벌써 수십억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달라. 보성 씨는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예, 제가 다니는 교회가 성도가 3만 명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대형 교회의 자존감이요? 대단합니다. 달라. 승철 씨는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예,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속이 아파도 조금 괴로운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 사람 잡아야 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삶 가운데 있잖아요. 십자가가 계속 나오는 사람. 십자가. 그 사람이랑 만나니까 계속 이게 척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건요, 이게 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 늘 묻어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보혈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귈 때, 제 혈압도 맡아야 되지만 십자가를 얘기 안 해. 달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요, 삶이 고단해. 항상 싸워야 돼. 십자가를 잡지 않으면요, 항상 다투어야 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매가 현명한 자매야. 그래 아이들도요 잘 자랍니다. 잘. 보혈의 능력은 귀신의 역사를 다 끊어버려요.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향기가요, 똥 냄새도 아니고 시궁창 냄새도 아니야. 안 씻은 몸을 잘 안 씻은 성도의 냄새도 아니에요. 보혈의 향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보혈을 자랑하는 자를 아주 짜증내 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냥.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세요. 감사의 모터를 가세요. 감사의 모터. 자, 오늘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주의 이름을. 시편 66편 우리 4절입니다. 시편 우리 66편 우리 4절입니다. 시편 우리 66편 우리 4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 66편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환희요, 환희. 구약 847페이지 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인격의 특징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님, 또 성령님, 또는 주의 영이시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의 이름을 우리는 거론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을 찬양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응? 대충 있잖아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땡땡땡땡입니다. 귀신들은요. 귀신들을 믿고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있잖아요. 성원을 부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으유! 지겨운 거냐. 대충 주라고 하고 대충 하나님 그러지. 저 교회는 그냥 정확한 성원을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 응? 아들 예수님 또는 성령, 으 짜증나 그냥. 삼위가 인격이 구별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의 이름을 정확히 찬양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이요. 세 번째 소제목. 삶 가운데 찬양해야 한다. 삶 가운데 찬양해야 한다.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입니다. 열왕기상 네,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1절.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두로왕 히람에게 신하를 보내는데 또 히람 두로왕 히람왕도 또 화답하는 차원에서 솔로몬에게 또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고받는 것들, 주고받는 것들 그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히람왕이죠. 그 신복을 그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야 신기하네. 이방 왕인데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히람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네 옛적부터 사탄이 계속 나옵니다. 사탄, 이 사탄 원수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솔로몬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히람왕 당신은 영을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합력을 베어 내게 하소서. 네 한마디로 내놓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나 솔로몬이 당신 히람왕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네, 값을 치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마도 도와달라는 거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게 있잖아요. 이방왕인데요. 신복들이 오며가며 이쪽 왕의 말을 이쪽 왕에게 전하는데 그 와중에 히람왕이 솔로몬이 보낸 신복의 얘기를 듣고 그냥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신복의 얘기를 듣고요. 무슨 악기를 다루고 뭐 사람들이 모이고 뭐 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틀이 아니라 그냥 신복의 말을 듣고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방왕 있잖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네.
사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또는 버스 안에서 또는 기차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게 있다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더라도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입모양으로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자, 아무쪼록 히라망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자, 예배 장소가 아닐지라도 삶 가운데 바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홍철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 시는요 한마디로 사람이 말로 뱉는 거예요. 또 찬미도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들은 또 이거는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근데 있잖아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 곡조를 달아서 멜로디를 달아서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들어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왜냐면요,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누구랑 차 마시면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지금 장애인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와, 이 사람이요, 이 험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 와, 한 번도 그 뒤로 불러가지도 않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이 사람 제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의 인생을 지금 제가 인생을 잠깐 들었는데 와, 이 장애인을 통해서 더 찬양 받으시고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불편한 몸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삼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전신에 막 살이 막 녹아내린 것처럼 수술을 했는데도 막 얼굴이 이그러진 얼굴인데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대. 그래서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요, 우와, 그냥 이 자매의 간증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한,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저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저희 힘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저 간증을 들으니까 그냥 제 자신이 찬양밖에 안 나온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분명히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고단했을 텐데, 누군가는 또 조롱도 했을 텐데, 저 영혼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 인생길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가족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렇죠? 더 와닿죠, 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삶 가운데 있잖아요. 차를 마실 때도 뭐 소리도 못 지르고, 기차 안에서도 소리도 못 지르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전화가 왔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 나 어디 어디 대학 붙었어. 와! 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속으로, 속으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 어릴 때 그냥 아토피로 힘들었는데, 그 고생하던 아이가 대학을 붙었다고. 하나님, 저 대학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속으로요, 속으로. 마음으로. 왜냐하면 삶 가운데 우리는 소리를 못 지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삶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사람들 삶 가운데 마음으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네. 저는 저 최근에 여러분들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속으로 우리 승민 엄마를 제가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 그동안 이렇게 잘해주지 못한 거 그런 데 생각나면서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사랑한다 해서 사랑한다고 제가 속으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제가 아무도 못 듣죠? 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예, 마음으로 제가 승민이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고 예,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속으로 그 고백을 하고 나중에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했다니까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이름을요. 세 번째, 삶 가운데 찬양해야 한다. 네 번째요. 극진히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네 번째, 극진히 찬양해야 한다. 극진히 찬양해야 한다. 우리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입니다. 구약 635페이지 전후입니다. 635페이지 전후.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여호와는 공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극진히 찬양하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로 준비해서 찬양하는. 그러니까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잖아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빼놓고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빼놓고 막 찢어진 청바지에다 막 너덜너덜하고 막 빨지도 않고 막 제가 믿지 못할 상황 제가 이해해요. 영적으로 막 너무 눌려서. 자, 극진히 찬양해요. 극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대충 있잖아, 대충. 그리고 이제 늦으면 안 돼.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배가 이제 1시야, 그죠? 제가 안 바뀐다 했잖아요, 그죠? 1시야. 누구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모든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도록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이제 늦지 마셔야 돼. 오후 1시잖아, 오후 1시. 아니, 늦을 게 아니라, 이제는 10분 일찍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 회개하고, 그쵸? 회개하고, 또는 말씀도 읽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첫날이잖아요, 첫날. 일주일에 첫날.
첫날을 대충 드리면 그 나머지 6일도요 대충 가는 거야. 그냥 주님이 먼저가 아니야. 나머지 6일도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듣습니까? 안 듣잖아. 거의 안 듣을 거야. 거의. 그렇죠? 늦으면 욕먹는데. 그래서 이제 지각하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 주일 예배를 대하는 우리 모습이 덜어는 있잖아요. 덜어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공포가 아니라 광대하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덜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찍 와야 돼. 일찍 와야 돼.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아무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 극진히. 자, 우리 시편 96편 우리 4절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96편 우리 4절입니다. 시편 96편 4절입니다. 시편 96편 4절입니다. 자, 우리 96편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현야분님이요.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도가 경외할 것입니다. 네. 극진히 찬양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각자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악기로 찬양해야 한다. 악기로. 우리 시편 43편 4절입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시편 우리 43편 4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더울까봐 24도로 맞춰놨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다른 것보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는 몸에서 열이 더 날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전 인격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몸에 열이 더 나.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흥미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격앙되고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1도를 더 낮췄는데, 아무쪼록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악기로 찬양해야 한다. 우리 시편 43편 4절. 우리 현야부님 다시 한 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자네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는 길을 이기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악기 되는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악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악기에 내 정성을 담아서 악기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금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프입니다. 하프. 오늘날로 따지면 하프예요. 하프. 줄이 많아요. 이 수금은 줄이 많아요. 지금으로 이제 보면 하프인데 이 수금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사용했대. 그리고 현악기입니다. 현악기예요. 부는 악기가 아니라 현악기가 손가락으로 튕기는 악기가 현악기죠. 예. 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시편 150편 우리 1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시편은 그전에 이제 신학교 성경 시험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시편은 몇 편까지 있는가? 1번 150편, 2번 151편, 3번 152편, 예. 150편까지 있습니다.
자, 150편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실시간 방송 링크 주소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한마디로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설교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로 찬양하라, 나팔. 그 전에 제가 민기 형제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 갔더니 그 민기와 민기 그 식구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나팔수라니까 그 뭐죠? 짐승 뿔이죠? 나팔이 원래 짐승 뿔에서 꺾은 건데 이 손지 뭔지 모르지만 이 짐승 그 뿔이었던 나팔을 저한테 여기 뒤에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잘 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민기 그 식구들을 이끌었던 전사님이 주신 나팔.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을 중국공항에서 통과하는데요. 리시우와 미환 나팔. 제가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비행기에 실으면 되니 안 되니 내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나팔이 있어 나팔이 아 뿡 이런 소리가 나요. 네, 홍철이가 부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진짜 짐승뿔이에요. 짐승뿔. 네, 짐승뿔. 자, 한마디로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수금은요? 수금은 아까도 얘기했죠? 현악기다. 오늘날의 하프에 해당된다. 네. 비파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자, 소고치며. 자, 소고치며. 이 소고는요, 손잡이가 달린 작은 북이에요. 한마디로 타악기야, 타악기. 예. 네. 막대로 치는 거예요. 자, 손잡이가 달린 작은 북이다. 예, 작은 북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퉁소가 나오는데 이 퉁소는 있잖아요. 그 대나무로 주로 제작을 했대. 대나무로. 꼭 이 모양이 꼭 피리 같아. 피리. 그래서 관악기고요. 관악기고 공명악기예요. 공명악기. 소리가 들어가서 이 울려서 나오는 소리, 울려서 나는 소리가 울려서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퉁소.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니. 이 재금은요, 두 개의 금속판에 금속판으로 구성된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한짝의 징이나 뭐 심벌즈가 심벌즈와 유사하대요. 심벌즈. 예, 네, 되게. 네,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금, 비파, 뭐 소고, 퉁소, 재금 다 나오는데 악기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기타로도 뭐 클래식 기타로도 찬양 드릴 수 있고 뭐 리드 기타, 베이스 기타, 뭐 드럼 또는 전자 드럼, 또 신디, 뭐 또 뭐 피아노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기타가 뭐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기타가 왜 안 맞아요? 또 지금 타악기도 나왔는데 현악기도 나오고 줄을 튕기는 게 현악기인데 왜 안 돼요? 그런 삐딱한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또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자, 오늘 소제목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 찬양해야 한다.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 찬양해야 한다. 우리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편 108편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윗의 노래죠.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네, 내가 노래한다. 내가 노래하며 이거는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소리를 내서 또 있잖아요.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고 예. 우리가 입술로도 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마음으로 맞습니다. 자, 우리 시편 98편 5절입니다. 시편 98편 다윗이 워낙 찬양에 대한 글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우리 98편 5절입니다. 5절을요. 시편 98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우리 호영이 시편 98편 5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금과 악기와 음성은 이 음성은 목소리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한마디로 소리를 내라 이거. 소리를 내라. 그냥 소리를 내라. 짓구리막이. 그거 안 된다니까. 이 악한 형, 여러분들 영점 눌려가지고 악한 형이 노래를 못하게 방해하는 걸 내가 느껴요. 이게 있잖아요. 방해하는 걸 몰라서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면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악한 형이 찬양을 못하게 하는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한 형이 찬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내가 알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삶 가운데 뭐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짜잔한 거 앞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먹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이 악한 형한테 지게 되면 우리는 지는 인생이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악한 형에게 이겨야 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짜잔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온전히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래. 소리를 내서 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입니다. 19장 우리 32절입니다. 19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았던 그 역사를 봤거든. 그런 그 역사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큰 소리로.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 큰 소리로. 응? 여호와는 안 된다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예. 우리는 입도 크게 벌리고 크게 찬양해야 돼. 응? 크게 찬양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있잖아요. 첫 관문이야.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나갈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게 전쟁터예요. 예배, 이 공적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건데 이 예배를요. 이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내내 실패해요. 내내 실패해. 예배 가운데 지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응? 이빨을 물고서라도 주 여호와는 강대 영적으로 악한 영이 찬양을 못하게 한다면 강대하시도다라도 해야 돼요. 응? 왜요? 이 공예배가 실패하면 삶 가운데 예배를 나갈 수가 없어요. 공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문이야 천문. 응? 천문.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요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반드시 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역사도 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예배 때 또 삶 가운데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속으로도 안으로도 찬양하고 입 밖으로도 입술로도 찬양하는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그렇게 내면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입술로 찬양하는 진실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